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2030년까지 미국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동화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미국 북미 지역 자회사인 모비스 아메리카에 자본금 약 4천억 원을 출자하고 모비스 아메리카가 나머지 금액을 이제 조달하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 그리고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현대모비스의 투자는 앞서 현대차 그룹이 밝힌 대미 투자의 일부분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 5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들여서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 계획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법인을 설립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법인 SK 바이오사이언스 USA를 설립하기로 하고 내부 공직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이 신규 사업 그리고 연구 개발의 과제 발굴을 위해서 이 미국 내 거점 확보가 공식적인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기 전략인 SK 바이오사이언스 3.0 이 비전의 일환이기도 하다는데요. 이 현지 법인 설립의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주도권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기적으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USA를 통해서 현지 생산시설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 움직임도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팹리스 기업 ARM 인수를 하는 건 사실상 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하면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몸값도 부담이긴 하지만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광 분야 소재와 장비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세메스의 노광 공정용 트랙 장비 승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비를 조만간 이 양산 라인에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업계에서는 내년쯤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처음으로 이 장비를 들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노광 분야에서 국내 업체와의 협력으로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래 생명자원의 주가가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10%가 오른 6,0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점령지 합병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의 점령지 합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서 30km가량 전선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곡물 관련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